네, 안녕하세요. 셰프 김성욱입니다. 예, 멘토인 만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들을 이제 청년 상인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셰프들도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다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식업 쪽에서 컨셉이 애매모호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비슷한 느낌들이 많은데, 이 가게에 와야 될 이유, 그리고 이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가게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식을 나눠드리고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평택 통곡시장 청년숲에서 공간의 공감이라고 하는 보드게임 펍을 운영하고 있는 김관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요식업 쪽은 아니어서 음식 관련된 기초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보드게임이랑 같이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셰프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 커피랑 디저트류나 맥주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러면 브랜드 설명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저희 이름은 공간의 공감인데요. 공간의 공감. 공간의 공감.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네. 보드게임이 조금 더 사람들의 문화에 좀 자리를 잡고 그것이 조금 더 트렌디한 문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걸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 관련된 사업을 했었었고 네. 일도 관련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드게임 펍이라는 형태가 사실 없었거든요. 네. 이거를 창업을 결심 하게 되고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고, 보드게임이랑 같이 음식이나 어떤 술 같은 게 어우러지는 형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건 네. 셰프 솔루션에 지원을 하게 된게 가장 큰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사업하셨던 건 어떤 보드게임 관련 사업은 어떤 거예요? 고등학교 때 부터 창업으로 네. 보드게임 제작 동아리라는 걸 하게 됐어요. 지금 공간의 공감 이게 혹시 고등학교 때 사진인가요? 아니요, 이거 오픈할 때 사진. 아, 네네. 근데 그 멤버가 그대로 모이긴 했어요. 네. 10년 뒤에.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이 체스 트레이너 쪽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트레이너. 체스를 가르치는 네. 이 체스요? 네네. 네. 그걸 좀 오래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된 일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만 쭉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기초 요리 지식에 대한 것도 많이 부족하고, 네.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써야지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음식은 기본이 맛도 있어야 되고, 네.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여기와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보고 네. 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도들이었다고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였어도 아마 비슷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냥 보드게임 샵이라는 느낌은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만 봤을 때, 그냥 작은 카페인데 이게 사람이 없다고 느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안 되는 조용한 카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이라는 의미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료도 네. 이거 돈이 안 남아요. 3,000원씩은 받아야 돼요. PC방도 3,000원인데요. 2,000원인가? 네, 평택은 다 2,000원이긴 해요. 근데 이거 없애버릴까? 산펠리그리노 이거 원가가 얼마죠? 원가가 1,000원 아니에요? 네, 1,000원. 저 조그만 거. 네. 더 받으셔도 되고, 솔직히 조그만 거. 어린이 음료는 뭐예요? 카프리선. 카프리선. 네. 근데 보세요, 음료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게임하면서 즐기고 하는 건 좋은데, 펍이라고 하기엔 네. 펍의 요소가 너무
펍은 요 한 줄인데 카페가 이렇게 맞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칵테일 바를 하니까 라인업들이 개추예요, 개. 그쵸 그쵸. 네, 마트 가서 사오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칵테일 할 거면 확실히 정말 여러 개 여기다 빠삼반도 해놓고 칵테일 막 리큐어나 이런 것도 쫙 진열 다 해놓고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카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 공간적인 협소가 있으니 이제 확실히 빠라는 느낌을 안 주신 거죠? 좀 걷어내고 네. 넣는 거를 해야 되는데 카테고리를 네. 줄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카테고리 과감하게 솔직히 아, 음료 카테고리 뭐가 어렵냐면 네. 저는 줄이는 건 쉬워요. 네. 뭘 어떻게 줄여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문제죠. 다 만약에 카페를 포기하고 펍으로 갑시다. 펍으로 줄이고 카페로 갑시다. 이런 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할게요. 아니요. 그 극단적으로 가시면 저도 극단적인데 네. 더 극단적이셔서 그걸 좁혀가는 거죠. 좋아요. 실버 드래곤이요? 하우스 볼카. 원래 칵테일을 좀 원래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하면서 네. 정확하게는 지능의 물약, 체력의 물약, 행운의 물약을 만들고 싶어서 네. 그걸 먼저 정하고 관련된 색깔이 있는 것들을 정보를 얻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루클라스가 들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칵테일에 대한 지식은 네. 이걸 오픈하면서 레시피만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렇게 약간 너무 귀엽게 네, 그것도 다 준비하셔가지고 네 유튜브만 검색해서 요즘 그쵸 기본은 다 나와요. 잘 아는 친구가 또 있어서 네 레시피만 받아서 쓴 것 같아요. 이게 흔드는 거에 따라서 되게 맛이 틀려진다고 조언들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게 지금 얼음량도 너무 적고요. 네 그다음에 흔드는 게 네. 리듬감도 없고 속도 다르고요. 너무 창피하네요 이게.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셰프님 앞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 저도 너무 창피하네요. 빨을 모르는 내내 빨을 컨텐션을 네. 했었어서. 아 진짜요? 네. 술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 코스모폴리탄 레시피입니다. 네. 그럼 수정 제가 한번 다시 봐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 과학 도구예요. 네. 플라스크를 사서 이유는 있어요? 포션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네. 재밌잖아요. 별로 많이 세트 많이 없죠? 아 네. 네. 여섯 세트. 네, 그러면 요거 다음 주까지 네. 다음 우리 회의할 때까지 그 숙제들 마무리 해주시고 네. 저도 그 숙제도 준비해서 가지고 올 테니 방향 맞추고 나서 세 번째 때는 싹 리뷰얼 한번 가보는 걸로 네. 해보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